자, 내일장 미리 보기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중국 쪽의 호재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 이제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고 특히나 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좀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쵸. 뭐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과의 그러한 좀 분쟁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미국의 또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좀 또 추가적인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CPI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또 수치가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컸었던 향후에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또 재차 또 긴축 강화에 대한 또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이러한 좀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서 오늘 좀 관망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좀 오늘 밤 이제 미국의 이제 CPI 또 발표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보다는 네. 국내 증시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급 장세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수 움직임보다는 특정 업종의 이러한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일부 업종으로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게 되면 다른 업종이라든지 기타 이제 종목군들로 또 순환매가 도는 이러한 또 수급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집중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이 이러한 중국 소비재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제 호텔 뭐 그 카지노라든지 이러한 또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 네. 이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러한 좀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단체 관광을 지금 허용을 하면서 수급이 일제히 좀 이동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상당히 좀 수급이 좀 옮겨다니는 이러한 단기성 테마성 이슈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 움직임을 좀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지금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좀 속속들이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2분기 실적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러한 실적주들 계속해서 실적주 쪽으로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중국 쪽의 이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어쨌든 추세를 좀 바꿀 수도 있는 이슈였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으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다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중국의 이란 6년 만에, 그러니까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네.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모든 시장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섹터가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장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좀 수혜를 직접적인 네. 좀 수혜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 업종, 그중에서도 또 면세점 업종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중국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면서 코로나 거의 뭐 이전 수준을 계속해서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집계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 6월 달 중국인 관광객 수
관광객 수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00% 이상 급증한 이러한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증가한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까지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그러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면세점 업종을 비롯해서 중국의 그러한 외국인 또 매출 기여도가 높은 면세점이라든지 뭐 백화점 같은 이러한 유통업 쪽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는 따이공에 상당히 좀 의존한 그러한 좀 매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제 유입되게 되면 상당히 좀 높은 그러한 성장세를 좀 시현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소비 침체 우려감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백화점, 면세점, 광범위하게 유통업종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골라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역시나 좀 중국 관련한 그런 좀 종목 군 중에서 이제 의류 업종 내에서 좀 FNF를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좀 고성장세를 좀 기록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내수에서 이제 면세점 부분이 지난 2분기에 보게 되면 면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 급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좀 요인이었는데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면세점 매출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 내수 매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FNF가 어떻게 보면 또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두 개의 신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좀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지난 2분기에 중국 오프라인 매장 수가 983개였는데 올해 연말 연내에 1,150개로 좀 확대될 그런 좀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현지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중국에선 성장을 했지만 국내에서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매출 부진이 상당히 좀 뼈아팠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면세점 매출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7배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에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바로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주가가 3% 뭐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상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주가 수준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올해 연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NF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역시 중국 관련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